3대 게임 축제로 자리 잡은 2012 G스타가 8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부산 엑스포에서 화려하게 막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 31개국 434개사가 참가해 지난해에 비해 15% 이상의 참가 상정률을 보인 G스타 2012는 올해도 역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습니다. 주관기관인 한국게임산업협회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민간이양첫해인 2012년을 G스타 3.0의 원년으로 삼아 G스타를 명실상부한 세계 3대 게임쇼로 발전시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올해 민간 주도에서 많은 걱정을 했지만 굉장히 순조롭게 또 많은 성원 속에 시작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게임쇼로, 세계적인 게임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게임, 마음을 움직여 세상을 감동시키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G스타 2012는 온라인 게임은 물론 아케이드, 모바일, 콘솔 게임 등 다양한 플랫폼의 신작 게임들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한국 닌텐도가 G스타에 처음으로 참가해 G스타의 높아진 위상을 실감케 하고 있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은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로 전시돼 게임 산업의 트렌드 변화를 몸소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1위 온라인 게임 업체인 넥슨은 NC소프트와 협력해 개발한 마비노기2 아레나를 G스타 2012에서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또 G스타의 후원사이기도 한 위메이드는 16종의 모바일 게임을 G스타에서 선보였습니다. 위메이드는 2년 반 전부터 모바일 게임에 굉장히 역점을 두고 모바일 게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이번 G스타 때는 1개의 온라인 게임 그리고 16개의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날 백스코 본관 2층 에이펙홀에서는 게임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G스타 토크쇼가 열렸습니다. 게임 방송 사회자 정소림 씨의 사회로 진행된 토크쇼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최관우 회장, 컴투스 박지영 대표, 넥슨 박진서 이사 등 게임업계 종사자들과 카카오 이재범 대표이사, 개그맨 장동민 씨가 패널로 참석해 한국게임산업과 문화의 현주소를 진지하게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9일부터는 중소게임기업 투자유치 심사가 이뤄지는 G스타 투자마켓과 스마트게임 세미나, 게임기업 채용 박람회와 G스타 비즈니스 파티 등이 열립니다. 또 백스코 야외광장에서는 가족 그리기 대회, 포토 콘테스트를 비롯한 참여형 부대 행사와 한중게임문화 페스티벌, 창작게임 전시회, 보드게임 체험관 등 가족 단위 참관객들이 게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게임, 마음을 움직여 세상을 감동시키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2012 G스타. 시민들의 열화같은 성원과 세계적 게임 기업의 참여로 다시 한번 높아진 G스타의 위상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스코에서 NSP통신 도남선입니다.